안녕하세요.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. 오늘은 보테가 베네타 신발인데요. 전문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클리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신발 상태는 자 이렇습니다. 지금 자 이런 상태고요. 소재는 이 부분은 가죽이고요. 이 아래쪽은 고무입니다. 이 전체를 먼저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더워시라고 있습니다. 이 레더워시는 수용성 얼룩 제거제인데요. 가죽이라든지 굽부분에 뿌려서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. 자, 먼저 쭉 뿌려주세요. 뿌릴 때 흠뻑 뿌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뿌려주세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닦아내세요. 이 레더워시가 없는 경우에는 물 97, 그 다음에 중성세제 3 정도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. 자, 여기에는 다양한 가죽을 케어할 수 있는, 그 다음에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응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굽쪽을 닦아내겠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여기다가 뿌리면 가죽에 세제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. 자,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담그거나 그러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. 오일스를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오일솔로 가죽을 닦아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스웨이드나 누벅 같은 경우에는 잘못 닦으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.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. 신발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얼룩만 묻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요. 그래서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이 오일솔은 껌, 기름 얼룩, 스티커 자국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굽을 닦겠습니다. 이렇게 가죽에 묻어있는 얼룩도 제거하지만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보면 주정차 위반하거나 그러면 스티커 붙이잖아요. 그 스티커를 떼어낸 다음에 끈적끈적한 접착 성분이 쉽게 제거가 안 되잖아요. 그때 오일솔을 이용해서 닦아내면 쉽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닦아볼게요. 자, 이거 보세요. 아까 그 부분하고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되죠. 이 오일솔을 이용해서 닦은 부분하고 닦지 않은 부분 경계가 명확하죠. 굽에 묻은 얼룩들은 수용성 얼룩보다도 기름 얼룩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닦이질 않는 겁니다. 세탁하는 세제로 쉽게 잘 안 닦이게 되죠. 그래서 이런 오일솔을 이용해서 닦아내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. 자, 한 번 더 닦겠습니다.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작업 전, 후. 그리고 이 앞쪽에 묻었던 검은 얼룩도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
이쪽을 케어를 위해서 약하게 코팅을 해보겠습니다. 이 아닐린 광택제라는 건데요. 이 아닐린 광택제는 일종의 코팅제인데 이거를 흔들어서 발라볼게요. 이 스펀지에다가 붓으로 발라도 되지만 넓기 때문에 툭툭툭툭 찍어서 쭉쭉 발라보겠습니다. 가죽에만 바를 거예요. 구배는 안 바르고요. 코팅이 되니까 가죽도 보호가 되고 오염이 잘 안 달라붙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염도 쉽게 안 달라붙습니다. 너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. 이렇게 한번 발라서 말려주면 됩니다. 아닐린 광택제는 약간 우유빛이긴 한데 마르게 되면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 색깔에나 발라도 돼요. 단 스웨이드라든지 누벅처럼 코팅이 안 돼 있는 가죽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집에서도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